위대한 시민이 대구 시민입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5번째 맞는 탄신제에 구미 상모동 생가를 참배하고 거기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대구 시민과 함께 혁명가며 개혁가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사랑했던 애국정신을 가진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을 오늘 동성로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진 한 컷 한 컷을 보면은 그 사진 하나하나에 진정성과 애국심이 묻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님의 단아한 그러한 모습과 함께 이 땅에도 가난이라는 굴레를 제발 좀 벗어보자. 배고픔의 고통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한번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 가난의 굴레를 깨버리고 그 힘든 소위 관습에 얽매여 있던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위대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압제 시대를 거쳐서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의 의식 변화를 주도해 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적혀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한강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고 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세계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5000년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시대 이전과 시대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가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단 하나, 김일성 주의에 빠져있는 종북좌파, 친북좌파, 친중좌파, 주사파,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붉은 세력들, 이 붉은 세력들은 건국 이후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야욕에 젖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5년간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탄압, 좌파 독재 정권 척결,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5년간 투쟁했지 않습니까? 작금에 좌파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라는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다시는 선동 조작 불법에 의한 잘못된 탄핵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번 받지 않고 32년형을 받고 5년을 감옥에 계시다가 사면돼 나오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아무도 모릅니다.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탄핵무효를 외치고 6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학행 악습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문재인 정권을 묻어두고 탄핵 세력들을 묻어두고 자유우파 대통령이라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좌파들에 의한 탄핵 무효를 외쳤고 문재인의 5년간의 잘못된 좌파 독재에 대해서 우리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다시 요구합니다. 어정쩡하게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부정부패로 돈을 먹었으면 후속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좌파들의 악법악행 완전히 뜯어고치고 임종석이나 문재인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국민들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단죄를 내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중국의 굴종외교, 그 많은 거짓 평화쇼에 의한 모든 것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좌파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6년간 좌파 독재와 싸우고 공산사회주의자와 싸우고 친중세력도 친북세력들하고 싸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좌파 독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도전, 자유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망상들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158분이 돌아가셨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이 뭡니까? 당장 경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문재인 정권의 내각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능력 안 되는 국무총리도 스스로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전국 좌파들하고 싸우고 민노총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고 그들과 전면전을 하지만은 이러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민 장관을 즉각적으로 경질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국무총리도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의에 당당하고 거짓에 당당하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물려줄 역사적인 책무가 2022년 사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계층간 갈라지고 여성 남성이 갈라지는 이러한 갈림의 정치란 문재인 정권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도 더 이상 제2의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의 깃발을 들고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부정부패자들 척결하고 좌파 공산주의 대학들은 문재인부터 척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촛불 세력들이 지난 토요일날 10만 명이 모였어요. 앞으로 30만, 50만이 모일 겁니다. 그 제일 앞에 그들과 싸울 수 있고 민노총 정교조와 정전전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앞선 썼던 윤핵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노총 붉은 깃발만 보면 도망다니는 그러한 관료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시는 대한민국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억울한 탄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노총을 몰아내고 정교조를 몰아내고 좌파 독재 정권과 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던 우리 공화당이지만 거기니 정의롭지 않고 거기니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과 따로 노는 그러한 정부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도전 세력과는 정면전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 경제 세력들하고도 우리는 전면전을 할 겁니다. 자유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자유통일 세력과도 우리 공화당은 전면전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늘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른쪽에는 정의의 깃발, 왼쪽에는 진실의 깃발을 들고 두벅두벅 나아가면은 우리 공화당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겁니다. 이제 붉은 좌파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허리끈을 메고 부두끈을 다시 졸아맵시다. 그들에 의한 잘못된 좌파들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5.16혁명 국시 1호를 방공으로 했듯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도 방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붉은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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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자유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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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반공정신과 민족중흥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2022년 지금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어리석은 탄핵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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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